039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은,는 동사는 일반 여행업, 여행알선,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11월 1일에 설립됨. 전 세계 20여만 개 여행 상품을 전국 7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종합 여행 홀세일러 종속회사를 통하여 특화된 시장을 위한 여행알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한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93년 11월에 설립되어 여행알선 등의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런던 증권거래소 LSE의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함. -전 세계 20여만 개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종합 여행 홀세일러임. -국내 1위 패키지 여행 업체로 아웃바운드 여행 중심에서 인바운드 여행, 면세점, 국내외 호텔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하며 성장성 강화 중.재무 -면세점 매출이 전무하였으나 각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국제선 여객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한 바 여행알선 서비스 부문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패키지 송출객수 증가로 영업비용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매각 예정 자산 처분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하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축소되었음. -국제선 공급 정상화, 해외 송출객수 증가로 여행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는 바 여행알선 서비스의 회복세가 기대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7월 7일 11시 9분 기준 장중 하나투어의 시가 총액은 7,77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나투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62위입니다. 하나투어의 상장 주식 수는 1,603만 9,185주입니다. 하나투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나투어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9.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3.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6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73배, 8,4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만 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49억 원, -1273억 원, -10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86억 원, -704억 원, -646억 원입니다. 하나투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6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824.7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6.66이며 전일 대비해서 39.63-1.55% 상승한